격투기 선수가 담배 피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님? 뭐다 피던데 보니까 이게 많이들 피던데. 그럼 이거는 예. 운동선수들 많이 피는 사람들 많이 이건 기호식품 끝. 어. 난안 펴. 너 네. 펴? 너펴안 펴? 안 핍니다, 전. 넌펴안 펴? 아니, 우리 직원들한테. 넌 지금 피지. 선수. 이게 체질적으로 유전적으로 다르잖아요. 예. 우리 귀도 김 대표도 이게 좀 뭉개졌잖아. 예. 나도 좀 뭉개지다 말았는데. 이거 아예 안 뭉개지는 사람 있는 거 알죠? 맞습니다. 네. 아예 안 뭉개지는 사람 있어요, 그 그렇죠. 중에. 네. 체질이야. 그렇죠. 담배 펴도 체력과 아예 관계없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 마라톤 선수, 막 이런 선수들도 피는 사람 있어. 그렇죠. 축구 네. 선수. 뭐 옛날에 복싱 챔피언들도 체력 좋으신 분들도 막 피신 분이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피어나더라고. 있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쩔 수, 뭐 어떻게 얘기를 못하겠어. 그 기호식품이고. 다른 단체의 도발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이야 국내에서 로드가 독보적 1위지만 언젠간 발목 잡힐 일이 있을 텐데 로드가 1위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또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 본인이 대답하면 돼. 날 자꾸 쳐다봐. 맨날 아, 시골에 있는 사람한테. 일단은 저는 그렇습니다. 뭐 정우영 대표님이 이제까지 뭐 직원분들하고 선수분들하고 해오신 게 있고 로드 FC란 단체이자 회사는 저는 그냥 딱 로드 FC만 잘 되는 것을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냥 다른 단체하고 어쩌다 뭐타 국내 단체가 어떻다, 타 외국 단체가 어떻다 이런 거에 저는 신경을 쓰지 않고요. 로드 FC를 봐주시는 팬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대회를 만들어 드리고 또 선수들에게 좋은 무대를 만들어 주고 이거에만 좀 집중을 하는 게 사실은 정우영 대표님도 이제까지 그렇게 해 오셨고 그게 저희가 해 나갈 수 있는 저력이 아닐까 네,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냥 도덕책 같은 얘기로 들리실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 그거 아니면 답이 없는 게 제가 격투기 해설자로서 오랫동안 일해온 경험에서 돌아보면 대부분의 격투 단체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99%의 격투 단체는 우리는 망한 뭐야? 저희는 1%에 들어가죠. 아직 안 망한 거는. 제가 이제까지 15년 정도 해설을 해오면서 봤지? 망그 사람. 나 이런 네. 사람이야. 이제까지 망하지 않고 저희가 그대로 성장을 해오고 있다는 거는 어떤 재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을 좀 이어서 해 나가고 싶습니다. 내 네. 돈으로 계속 하는 거잖아. 이거 그거 망하고 안 망하고 얘기해도 됩니까? 네. 내 돈으로 계속 해라 이거잖아. 그렇죠. 네. 계속 좀 투자를 해 주시고 근데 하시면, 이게 네. 격투기 회사에서 전 세계에서 예. 저희처럼 직원을 홍보팀을 꾸리고 있고 뭐 선수 관리를 하고 경기 운영을 하고 직영으로 이 인력을 구성할 수 있는 이 구조를 만들기가 쉽지 쉽지 않습니다. 네. 않죠. 정말 그리고 쉽지 않습니다. 그 직원들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인건비, 네. 유지비, 운영비 연간 이 금액을 어떻게 버텨? 네. 이게 아마 전 세계에서 손가락에 꼽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좀, 네, 형님, 제가. 그걸 비즈니스적으로 잘 모르는 거지. 네, 여기에 연관된 질문들 한번 네, 같이 오케이. 읽어드리고 말씀을 드리면, MMA 단체 대부분 수익이 없고 마이너스인 걸로 알고 있는데, 로드도 마이너스인지, 마이너스라면 수익을 나게 하기 위한 방안이나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향후 뭐 스폰서 계획도 궁금합니다. 뭐, 국내 팬 입장에서는 뭐 샤오미 스폰 빠지고 뭐 매치업이 너무 재미있어졌다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도입을 해주셨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많이 좀 아시는 것 같아요. 이 이익을 내고 이런다는 것 자체가 제가 예전에 인터넷에서 형님 어떤 해설자 때 어떤 글을 본 적이 있었냐면 포털에서 봤던 것 같아요. 시청률로 돈을 받잖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나 옛날에 댓글 봤어. 네네네. 이런 거지. 야, 로드 얘네 쓰레기야. 우리 보지 말자. 네네네. 우리가 안 봐주면 얘네 그렇죠. 망해. 이런 그렇죠. 거 옛날에 내가 본 적이 있어. 네. 근데 아, 그거구나. 근데 제가 여기서 확실히, 뭐, 혹시나 아시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청률로서 국가에서 돈이 나오면 굉장히 이건 편한 세상이 되겠죠. 그리고 저희도 시청률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근데 그대로 돈이 나오지가 않고 방송국들도
시청률이 나온다고 해서 국가에 가서 저희 얼마 나왔어요? 그러니까 돈 얼마 배정해 주세요? 물론 수신료 개념이 있긴 한데 그거 말고 시청률 개념으로 광고가 막 유튜브에서 하는 것처럼 막 배정이 되고 이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 방송국도 힘들고 뭐 사실 다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저희 또 사업의 비밀이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순 없지만 다 말씀드려 안 되죠. 안 되죠. 저도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는 그 안에서 해나갈 수 있는 저희만의 방식을 내가 말한다 말씀하시게요. 네, 말씀하십시오. 아니 뭐 저희는 저희대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붙여서. 우리 닭가슴살 팔잖아. 그렇죠. 닭가슴살 네. 예 팔잖아 예. 예. 아, 결국 말씀해 주시는 게네. 그리고 초전 박사님께서 또 야쿠자 파이터는 야쿠자 인기 많어. 사실상 공식적인 승리 기부용 캐릭 아닙니까? 라고 남들의 했었는데. 승리를 기부하는 건데 1승 챙겨주려고 어뷰저 캐릭을 운영하시는 건가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대답할 그거는 없다야 그거는 그냥 그런 거 아닌데. 아니 근데 제가 요 질문을 보고 어뷰저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게 저 게임에서 좀 쓰는 뭐 단어더라고요. 근데 김재훈 선수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회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되게 협조적이에요. 협조적이고 경기도 뭐 기술적인 부분을 떠나서 아무래도 헤비급은 다른 선수들 마찬가지지만 경량급보다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모든 뭐 격투 스포츠가 그러니까요. 근데 화제도 많이 불러일으켜주고 경기도 뭐 최선을 다해서 해주고 저는 사실 또 격투기 쪽의 팬이자 뭐 대표로서는 굉장히 네 뭐 괜찮습니다.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진짜 파트너십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걸 좀 갖고 있는 선수로 전 생각을 하거든요. 김재훈 선수는 아마 밖에서 그냥 보시는 근데 저도 격투기 체육관을 운영하다 보니 진짜 좀 격투기를 순수하게 그냥 접근하시는 분들은 싫어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 시각이 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야쿠자 제일 귀여워. 그러니까요. 야쿠자 팬클럽 회장님이라고 나갔었죠. 어저께 네. 우리 야쿠자 만났었잖아요. 예. 네. 보성용, 김보성, 보성용, 박상민, 우리 부대표님. 네. 인기는 잽도 안 돼, 야쿠자한테. 우리 경기장에서는 뭐. 맞습니다. 네. 야쿠자 1등이야. 완전 1등이야 인기가. 아니 저도 깜짝 놀란 게 사진을 같이 찍어줬는데 그 굉장히 어린 꼬마 애들도 뭐 진짜 아마 야쿠자라는 단어가 뭔지도 모를 거예요. 뭐 야쿠자 삼촌 뭐 야쿠자 삼촌 이러면서 그치. 같이 가서 막 안겨서 찍고 재훈이도 또 안고서 찍어주고 뭐 머리 쓰다듬어주고 그치. 메달에다가 사인해주고 이런 그치. 모습을 보면 또 뭐 김재훈 선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좋은 사람입니다. 저희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김재훈 선수가 잠깐 실수를 이제 일본에서 그렇게 하긴 했지만 지금 완전히 그런 쪽과는 완전히 손을 씻었고 아예 뭐 아예 그런 쪽 하면 오히려 치를 떠는 사람이 또 김재훈 선수거든요. 그만큼 성실하고 좀 진짜 착실하게 좀 살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게 저희가 좀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 다음 우리 게스트는 누굴 초대해라 뭐 이런 거 없어요 혹시? 그런 거는 안 나와 있고요. 여기 이게 제가 누구 초대할까? 로데 JH 안님께서 로데 FC 넘버링 대회 말고 예전에 로데 FC 코리아라는 대회도 있었던 건 아는데 폐지된 건가요?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로데 FC 코리아 이건 뭐 제가 이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있었던 일인데 이거는 뭐 원업께서 한번 대답을 해주시면. 그거 왜 없어졌지? 네. 진짜 뭐 나는 이게 우발적으로 했던 일들이 좀 많아서 이게 뭐 체계적으로 뭐 이렇게. 로드 사설도 약간. 그렇지 우발적으로 했는지. 근데 충격 고백. 어차피 수습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약속 지켜주면 되는 저질리는 거 저질리신 다음에. 네. 사실은 그 왜 했는지 잘 모르겠어. 그 네. 아니 코리아 그거 왜 했는지 참. 네. 뭐 미안한 얘기인지 무슨 뭐 미안한 건 아닌 것 같고 그지. 네, 절대 아니죠. 네. 진짜 모르겠어. 왜 했는지 네, 기억도 네. 안 나 잘.
저는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 기억이 나는데, 이것도 사실은 죄송하지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방송국과의 서로 얘기해서 이걸 좀 만들어보자, 이걸 이렇게 바꿔보자, 이런 과정에서 좀 나왔었었고요. 그 다음에는 아니다, 좀 예전 방식으로 하는 게 맞겠다라는 또 협의가 이루어지면서 기억력 좋아 바뀌었었죠. 이게 저도 다시 한번 여기 덧붙이고 싶은 건, 대사에 와서 제가 일을 해보니까, 이게 정문영 대표님은 그냥 뭐 질렀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그렇게 운영될 수가 없더라고요. 이 방송국도 있고 스폰서도 있고, 저희는 또 아시다시피 중국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목소리들이 좀 하나가 되어야 어떤 프로젝트가 쭉 출발이 되고 나갈 수가 있고, 로드타솔이 좀 늦어진 것도 사실 제가 신임 대표로 들어와서 그런 목소리들을 좀 한 대에 잘 모으지 못했던 것, 이런 이유가 제일 컸습니다. 아까도 그런 질문이 올라와 있어서 덧붙여서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김마테우스님께서, 영건스 이름 좀 바꾸면 안 됩니까? 영건스도 수준 높은데 영건스라고 하면 뭔 초짜들만 나오는 느낌 같아서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건 맞아요. 사실은 되게 애정이 어린 지적이네요. 바꿔주세요. 바꿉니까? 예. 나도 지금 댓글 읽고 있어. 나 이거 딴짓 하는 거 아닙니다. 네네. 댓글 읽고 있는 겁니다. 근데 또 영건스라는 그 이름 자체가, 브랜드 자체가 또 시간이 오래 또 쌓여오면서, 그 저는 되게 놀란 게, 제가 이제 작은 오사카의 워독이라는 단체 수협을 뭐 로데FC 뛴 이후에 계속 뛰어왔는데, 갈 때마다 그 본인도 로데FC에 좀 추천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일본 선수들이 되게 갈 때마다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선수들 중에 마쓰이 다이지로, 그 베테랑 마쓰이 선수 빼고는 다른 젊은 선수는 다 일본 그 발음으로 양간스, 양간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로데FC 하면 로데FC 그 앞에는 좀 신인들이 뛰는 영건스라는 무대가 있다라는 게 좀 브랜딩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또 이런 영건스도 뛰고 싶은 거기가 이제 네. 등용문이라는 걸 알고 그렇죠. 있는 거지. 거기를 일단 뛰어서 같은 약간 신인급 선수들끼리 해서 이긴 다음에 자기가 메인급으로 올라가서 타이틀전을 하겠다. 이게 브랜딩이 좀 되어 있어서, 요거는 어떻게 바로 예 없애겠습니다, 아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솔직히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많이 있는데 뭐 진짜 쉽지 않은 질문들도 꽤 있네요. 이제 답변들이 난 다 대답할 수 있어. 제가 이거는 꼭 읽어드리고 싶었거든요. 저 형님한테 고탄투님이 정문홍 말투 강원도 사투리냐 저거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난 진짜 모르겠어. 이게 내가 사투리 쓰고 있어? 까먹네. 한 번도 안 그런 선생님이 없었어. 이 얘기는 또 왜 나온 거야?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